대전 중구 대용동의 한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159명 가운데 127명이 확진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24일 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전 중구의 한 선교학교 기숙사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에서 거주하는 학생 2명이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학생 5명과 교직원 1명이 24일 6시쯤 확진됐고, 뒤이은 전수조사에서 119명이 9시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나머지 3명은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과 교직원은 159명으로 타 지역 확진자를 포함해 총 1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시설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확진자 중 무증상자 110명은 25일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됐고, 유증상자 20여 명은 충남대병원에 입원 조치됐습니다.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25일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진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외부 출입을 했거나 부모와 면담을 가진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확진자 진술일 뿐 CCTV나 GPS 등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와 식당 조리원 등 외부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6명 있었고, 기숙사 외 교육시설과 직원 숙소가 또 다른 건물에 위치해 시설 간 이동에 따른 감염 여부는 역학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대전뿐만 아니라 광주 등타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상이 발현된 타 지역 거주 학생 6명이 부모와 함께 검사차 거주 지역으로 돌아간 사실도 있어 지역 간 감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역학조사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중구 대용동의 한 선교학교 앞에서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